말씀드렸듯이 제가 살바도르 달리의 달리의 피에타라고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정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뭐 선생님들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의 23살에 만들었던 바로 그 피에타상을 오마주한 겁니다. 살바도르 달리답게. 근데 달리는 유명한 그 설이 있죠. 아니 설이 아니라 달리하면 도저히 떼놓고 살 수, 볼 수, 저기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달리의 와이프인 갈라죠. 갈라 이야기가 정말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기의 친구 애인을 뺏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달리와 아니 갈라는 연상의 여인이었죠. 갈라와 결혼을 하고 난후 갈라가 죽고 나서 살바도르 달리는 실제적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갈라가 살았던 성에 갇혀서 나오지 않은 채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죠. 근데 아까 우리 정 대표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더니 스페인에 갔다 오신 스페인에서 이렇게 미술관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지난번에 달리 소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찾아서 한번 들어봐야지 되겠다 지금 생각을 했는데 달리 이야기는 뭐 그때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굳이 뭐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 달리의 극장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달리의 극장 앞에 그러니까 달리는 미켈란젤로와는 다른 또 다른 색깔을 가진 천재예요. 진짜 천재예요, 달리는. 그런데 그 천재로서 천재의 기운이 이렇게 표출돼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뭐 시대적 상황이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시대적 상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그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 이게 가슴을 이렇게, 와, 이렇게 놀래는 것도 이게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그 서정적인 느낌의, 천재성이 발휘가 된다면, 달리는 정말 머리를, 이성적이고 사고를 했을 때,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기발한 생각들이 작품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아, 진짜 쟤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가 봐. 감각은 물론이지만, 감각을 받쳐주는 게그 사고, 상상력, 상상력의 감각이 받쳐주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달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달리는 시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야말로 지수 아픔. 우리 모두는, 인간도, 인간과 인간도 탄소고,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볼펜도, 원소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탄소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그러니까 지수 아픔에 대한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막 길게들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달리는 그거를,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때는 너무 현란하고 그래서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라리 아우 보기 싫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양한 버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한것 같아요. 작품에서. 그래서 달리의 작품 정말 괴상한 게 많아요. 요번에 전시장에 가서 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꿈속에서 80%를 살고 할 수만 있다면, 현실에서 20%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리에게 나는 초현실주의 자체야. 나를 초현실주의자라고 가두지 마. 내가 그냥 초현실주의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현실을 넘어선 상태가 달리한테는
있다라는 것을 작품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달리를 초현실주의자로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초현실주의의 단체로부터 그러니까 나와버립니다. 탈퇴를 하면서 내가 초현실주의자야. 그러면서 탈퇴를 하죠. 오만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는데 오만할 만해요 또. 그러니까 휴브리스에 확 걸리는 거죠. 달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달리가 그렇게 활동, 이제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있다가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뉴욕으로 건너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작가들이 그랬듯이, 유럽에 있는 작가들이 전부 뉴욕으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활동을 할 때, 달리가 있게끔 한게 누구냐 하면은 갈라예요. 갈라야도, 갈라도 작업하던 사람인가 작업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와이프 그 연상의 와이프 갈라는 정말로 달리의 뮤즈였던 거죠. 어머니이면서 아내이면서 여신이면서 갈라가 너무나 지긋지긋해 갖고 제발 좀너 가서 그 젊은 애들하고 좀 연애를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갈라가 저기 다른 그 젊은 그 애들하고 이렇게 풍문을 펼치고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아주 괴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갈라가 달리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달리를 그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끔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게 갈라예요, 사실은. 그리고 모델이었고, 매니저였고, 심정적으로는 여신이었고, 그래서 여신으로도 표현했다가, 그러니까 달리의 모든 작품의 여인들은 다 갈라입니다. 갈라가 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돈을 많이, 달리는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돈도 많이 벌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이 조각만 한게 아니라 그림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영화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안한게 없어요. 나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가갖고, 자기가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 고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갈라를 위한 성을 하나 사주죠. 그 성에서 갈라가, 치커를 하면서, 달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 갈라가 초청장을 보낼 때만 보러 갈 수가 있었어. 아주 기상한 그 커플인데, 그러던, 그 오매불망 갈라만 바라보고 살던, 갈라가 달리보다 나이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살다가, 갈라가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병이 들면서, 죽음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너무나 당연히 뭐 감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결국 이 피에타상을 오마주처럼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23살에 우리 미켈란젤로가 했던 그 일단 현상적으로 아름다운 피에타상을 갖다가 이렇게 오마주해서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있어요. 지금 DDP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비로소 발견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달리가 정말로 그 지질학적인 거. 꿈 음의 그 저기에 의해서 꿈속에서 꾸었던 것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는데, 시계, 뭐 이런 것들만 보였던 것들이, 암석으로 사람을 표현한 것들이 너무나 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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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이 모습은 이건 100% 갈라거든요. 갈라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상 자리에 갈라를 안 칩니다. 갈라를 안 치고 여기에 성모님 자리에 여기에 그 가슴 부분에다가 갈라의 얼굴 요 지점 요 지점이 아 지금 이게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갈라의 요 지점이 요 성모님 가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갈라는 지금 이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암석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바위화되어 가는 거예요. 돌로 변하는 거예요, 전부. 이게 돌의 느낌이 굉장히 강인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사람의 뼈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느낌처럼 이게 암석화되어 가는데 여기만 환하게 이렇게 빛나죠. 아직 여기는 그 사람의 살결과 돌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혼합되는 듯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성모님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몸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이 지질학적 메아리예요. 그래서 저게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대 이렇게 팍팍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지질학적 메아리? 얘가 지질학자였잖아. 물론 우리 그 달리가 이건 이제 순전히 저의 상상이죠.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는데 저는 여기에 꽂힌 거예요. 지질학자였던 얘, 이 정신병자를 합시다. 이 친구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것과 비슷한 전혀 다른 맥락이겠지만 지질학적 메아리라는 제목을 했을 때이 지질학적이 내포하고 있는 게 살바도르 달리가 저 친구를 혹시 생각했을까? 아니면 달리 자체가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바닷가, 그러니까 꿈속에서 보온 어떤 광경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달리가 꾸는 많은 꿈들은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꿈들을 많이 꿔요. 그래서 어쩌면 그 꿈속에서 봤던 그 바위들, 다른 작품에도 나왔던 바로 그 바위들처럼 이 작품도 그런 바위들의 어떤 암석화 되어 가는 것,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인간도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지질학적 메아리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라는 생각도 상식적으로 해봤지만, 혹시 저 성모님을 때렸던 그 친구가 지질학자였다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달리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한번 또 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리고 인제 피에타를 보면은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 스님들 삼청동에 가면은 국제갤러리 지붕 위에 그 이동근 작가 맞을 거예요. 이동근 작가의 피에타가 이렇게 국제갤러리 지붕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금 삼청동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개 들고 가면은 저절로 보여요. 그 피에타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피에타가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맥락으로 피에타를 해석한 거죠. 그 작품을 안 놓고 그 작품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못해서 일단 그거 넘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피에타는 점점점 해석이 개인화돼 가면서 확장이 됩니다. 피에타의 성모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나 자신과 캐티커블치 같은 경우는 내 자신과 나의 아들로 변하고 달리에 와서는
성모님과 성모님이 안고 있는 갈라. 갈라가 달리한테는 성모였잖아요. 그런 이 성모는 어쩌면은 갈라가 갈라를 안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그걸 바라보는 관찰자적 입장에서의 달리. 뭐 이런저런 식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해석이 확장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피에타란 나한테 무엇일까? 나의 피에타는 무엇일까? 아까 제가 서두에 관계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피에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제 친구, 후배이자 친구인, 그 친구의 그 슬픔, 그 다음에 그 슬픔에 매몰당하지 않고 관찰자적 입장이 돼서 떨어져 갖고 바라보는 그 모습,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올라왔던 겁니다. 그럼 나한테는 피에타가 뭘까? 나의 피에타는? 저에게 피에타는 지금, 이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 있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그림은 자기 방식대로 보는 거니까. 저는 이 달리가 성모님의 모습도 저는 갈라라고 생각하고, 안고 있는 이 예수님도 갈라고, 이 얼굴은 100% 갈라인데, 요거는 갈라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런데도 억지로 저는 이거는 이제 갈라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성모이자, 예수인, 그 영혼이 하나가 돼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달리처럼, 저도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내 안의 피에타는 내 모든 관계, 내가 안고 있는 예수는 그런 깜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희망을 한다면은, 내가 안고 있는 예수는 나의 모든 인연들. 희망입니다. 아직 못합니다. 나의 모든 인연들. 그 인연 속에 누가 들어가냐? 100%. 나, 에고의 탐진치에 휘둘려 있는 나를 안고 있는 내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신성으로서의 진화로서의 나, 성령의 기운일 수도 있고, 그쵸?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느님일 수도 있고, 성모님일 수도 있는 진화로서의 나, 혹은 부처님일 수도 있는. 로 저는 제 안의 피에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 성령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를 환하게 비춰 주시는 바로 그 기운인 내가 인지가 돼야 에고에 휘둘리는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바라봐야 거기서부터 잠시나마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인연들을, 나와 맺어진 인연들을 내 에고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관찰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슬픔 에너지로 우리의 인연에 어떤 것을 씻어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론이 정립된 것도 아니고 억지스럽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거친 저의 그 생각을 이렇게 전해 봅니다. 일단 오늘 피에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달리나 캐테콜비츠나 이 작가들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잠깐,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좀 보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것이 더 좋으냐고 여쭤봤을 때, 둘다다 좋다고 나르샤님 말씀하셨군요. 콜비츠 피에타 꼭 보고 싶어집니다. 예, 나르샤님,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독일에 한번 같이 가십시다. 네.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만나 뵐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